이 박사는 왜 무국적자냐? 미국의 중립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시민이 미국과 친선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적대 행위라는 건안 된다. 이승만은 평생 동안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약소국으로서는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고 강대국에게 너희들도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기죠. 1882년에 조미 우호 통상 항해 조약, 항해 조약을 그거를 이제 끝까지 거기는 저희가 없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거를 대밀었어요. 너희들 지켜라. 왜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기했느냐.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 우위를 이제 유지하려고 애를 썼죠. 지금도 미 국무성에는 잠자고 있는 문서가 하나 있다. 그 합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고 지금도 유효하다.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국가 간의 조약, 신성한 조약을 깨트린 게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 도덕적 우위, 그 다음 국제법을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다. 네. 예. 외교 독립론과 이제 무장투쟁론이 사실은 뭐 아주 다른 게 아닌데, 네. 네, 외교 독립론이 훨씬 더 현실적이긴 합니다만, 선생님 책에 보면은 식민지가 이민족 식민 모국에 인접하고 그 식민 모국이 세계 최강인 경우에 무력에 의해 독립을 쟁취한 사례가 없다. 없다. 쓰셨습니다. 예, 하나 있어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하이티, 아이티인가 하이티가 있어요. 중남미에 있는 저기 미국 바로 밑에 소고 예. 네. 거기가 그 지금 반쪽 아니에요. 이렇게 반만이야. 네. 그게 미국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거 불란서 저기죠. 그러니까 인접한 건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인 건 사실은 저 인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맞습니다만 스스로 자력적으로 무력으로 독립한 예가 있죠. 근데 네. 그 제가 쓴 거에는 인접한 국가라는 표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발칸에서 발칸에 화약고 거기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예. 독립한 건 오스만 투르크가 먼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말씀이시죠. 그거죠. 예. 예. 그렇다면 오스만 투르크도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한테 영국은 그리스한테 터키의 저 유럽 땅 네. 그것도 주고 터키의 일부 땅도 주면서 헬렌이라는 국가를 이름까지 줬어요. 그걸 만들어라. 그 터키가 좀 약화가 돼야 그 석유 산지인 그 중동 지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거기가 기대고 있으니까요. 네, BP. BP요. BP.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케말 파샤가 게말 파샤가 그리스를 이기죠. 그러는 네. 바람에 그 깨졌죠. 그런데 터키의 국부. 국부요. 예. 그런데 그 발칸반도도 보면은 그 강대국이 인접한 국가에 그 무력으로 쟁취가 없죠. 보면요. 그리고 선생님은 또 식민 모국이 세계 최강이라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무력 투쟁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 예. 뭐 북아메리카나 뭐 미국과 남미 등 예, 예. 뭐 미국 독립도 여기에 해당 그렇죠 해당하죠. 그런데 이 무력 투쟁의 특징은 원주민의 독립 투쟁이라는 그렇죠. 같은 유럽인끼리의 그렇습니다 친구라. 맞습니다. 그럼 남아메리카의 보호 전쟁 뭐 다 전부 그거죠. 예, 예. 예. 그렇다면은 한국이 무력 투쟁으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한 것은 역사의 확률로 보자면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얘기네요. 그렇죠. 또 벌레라와 또 이승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제게 재미있는 사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이게 사람은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건데 네. 그
프레드릭 맥킨지 기자가 예. 데발레라와 이승만 두 분과 동의죠. 예. 그렇죠. 연관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프레드릭 맥킨지가 그 데발레라가 체포됐을 때 1916년 소위 말하는 부활절 그 봉기 그 이스트 라이징 했을 때 간신히 그 체포됐을 때 인터뷰를 해요. 옥중에서요? 아니 잡혀가면서요. 아, 잡혀가면서. 예, 잡혀가면서 그 인터뷰를 이제 하죠. 하는데 말하자면 이 맥킨지가 그런 거 보면은 그 그런 게 있어요. 의협심이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러면서 또 이승만하고도 그렇게 한국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약소국이 강대국이 막 식민지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 뭐 의분 같은 걸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죠. 청년 신문 기자. 네. 예.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에 어느 정도 다니는지 모르지만 참 우연찮게 아일랜드하고 예, 한국 두 나라의 두 지도자를 그렇게 예, 만나서 네. 교류를 했다는 거는 참 그것도 역사에 참 한 재미난 흥미있는 단면이에요. 예. 이 맥킨지 기자는 영국계 캐나다 국적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무려 세 번이나 옵니다. 아. 1904년에 러일 전쟁 종군 기자. 네. 데일리 네. 메일 종군 기자로 왔고요. 예. 또 1906년에 와서는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쓴 책이 있죠. 트레저디 오브 코리아. 예, 트레저디. 예, 그렇습니다. 대한제국의 비극. 그리고 1919년 3.1운동때도 와서 예. 요때 이제 조선의병의 그 투쟁도 취재를 하고 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유명한 그 한국 드라마에 보면은 나중에 의병 사진 찍는 대목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진 찍은 사진 의병 사진을 유일하게 찍은 예. 지금 의병 사진이라고 전하는 유이한 사진이 다 맥킨지가 찍은 겁니다. 예. 그게 저 사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브란스 책에 나옵니다. 세브란스 책에 그 세브란스를 방문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아유 요즘 자꾸 이름 좀 없네. 그 1907년 9월 1일 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서울로 와서 그 세브란스 같은 동네 청년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유명한 저 자선가고.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갔어요. 가서 저녁도 먹고 서울 시내 구경도 했는데 거기서 맥킨지를 만나요. 아까 1906년 7월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1906년에 와서 1년 6개월 머무니까. 그러니까 1907년 아까 말씀 네. 1907년에 만나요. 네. 두 젊은이가 만나는데 이 미국 이 청년은 예일대학 나왔는데 이 청년은 와서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의병이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의병 전투에 제천에서 일어난다는 거기 가고 싶은데 일본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북경에 가서 또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그 자기의 여행 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요. 근데 맥킨지는 그 후에 이 친구를 보낸 다음에 멋진 기지를 발휘해서 갔다는데 멋진 기지가 어떤 기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진을 찍은 게 바로 네. 그거예요. 책도 썼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 Korea's 예. Fighting for Freedom. Freedom. 예. 예. 이게 Fighting Against Japan이 아니라 Fighting for Freedom입니다. Freedom. 그렇습니다. 이때 한 의병이 네. 뭐 노예로 사느니 그렇죠. 하루라도 자유인으로 살겠다. 예. 그래서 싸운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런데 맥킨지와의 인연, 이승만 병사와 예. 맥킨지와의 인연은 이제 이렇게 간접적인 것이 아니고 예. 1933년에 네. 그 코리아 인 만추리아라는 네. 그 소책자를 출판할 때도 맥킨지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그건 몰랐어요. 아, 요때 그 국제연맹이 그 만주국 대책 회의를 그렇죠. 열었을 때 예. 이승만은 제네바에서 국제연맹의 아일랜드 대사 미스터 레스터를 만났죠. 그때 국제연맹 의장이 이제 데블라라죠. 네. 예. 그리고 이 영향력이 이제 리튼 조사단 이게 리튼 예.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리튼 네. 보고서죠. 예, 예. 세계가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네. 모든 인연이 언제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혹시 데볼레라와 이승만 사이에는 어떤 교분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한 건 없었습니다. 편지도 뭐 주고받은 거는 이때는 기록도 못 봤어요.
그런데 데벌레라는 아일랜드의 대통령이 되고 예. 또 아일랜드 정계를 상당히 좌지우지했으며 예. 또 아일랜드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일단 독립으로 가는 과정이 단박에 난 게 아니고 1922년에 그렇죠. 자유국부터 되죠. 자, 아이리시 프리 스테이트. 맞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그건 이거죠. 그러니까 내란도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네. 근데 데벌레라는 기본이 아일랜드 헌법에 아일랜드의 국가 원수는 영국의 임금님이 되는 걸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빼버려야 된다. 지금 영연방 국가들은 다 국가 원수 다 들어가 있죠. 국왕으로 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데벌레라는 그거는 안 된다는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 프리스테이트하고 지금의 아일랜드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 조항이에요. 그래서 임시로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리시 프리스테이트라는 거는 국방 외교를 제외한 내치 내치입니다. 예. 근데 참 그 뭐 역사가 말이죠. 그 오래 기다리면 정말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호시탐탐이 이제 그 기회만 보고 있어요. 데벌레란. 네. 근데 유명한 윈저공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심프슨 부인하고의 그 이혼녀하고 국왕하고 결혼하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처칠도 펄펄 뛰고 뭐 다 펄펄 뛰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영국에서는 이거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연방 모든 나라에 물어봐야 돼요. 앞으로 네. 그 저 국가 원수 카나다 국가 원수 오스트리아도 다 국가 원수니까. 네, 에드워드 8세. 예, 에드 8세가 맞아요. 양위 사건이요. 그러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혼녀하고 결혼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다 오케이를 해요. 어차피 헨리 8세가 이혼하고 막 그래서 저 국교도 저 영국 교회를 네. 만들었잖아요. 네, 성공해. 데벌레야. 앵글리칸 체인지. 데벌레라 딱 기회를 잡은 거예요. 네. 다른 나라는 다 그럴지 몰라도 우린 카톨릭이다. 우린 절대 그런 국왕을 우리의 국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지금 망신 아니에요. 영국은 지금은 죽겠는데 이 시부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데벌레라가 이걸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나의 국제적인 문제를 더 크게 키울 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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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 뭐 원하냐 그랬더니 나 1조에서 네 국왕 빼버릴래 해서 그게 데벌레라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일리시 프리 스테이트가 없어지고 네. 지금의 아일랜드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된 겁니다. 네. 그때 데벌레라가 수학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기 자기 동료들부터 이제 그 설득시켜야 되는데 수학이 보면 집합이론이 동그라미 이렇게 겹치잖아요. 네. 동그라미가 있고 속에 동그라미가 있는 건 식민지다. 네. 동그라미가 있고 옆에 동그라미 겹치면 영연방이다. 네. 우리나라는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데 겹치는 건 없다. 네. 이게 아일랜드다. 아, 교집합이론을 교집합이론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걸 끔끔해서 뭘 가지고 이걸 할까 그러다가 내가 수학자인데 해가지고선 교집합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이렇게 겹친 게 아니라 이렇게 간신히 선과 선이 이렇게 부딪히 국가가 이렇게 둘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 것까지 동원하면서 그 헌법의 제1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국왕이 국가 원수가 아니고 아일랜드는 네. 따로 대통령을 뽑았고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브리티시 커먼웰스의 탈퇴입니다. 그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희들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2차 대전 때에도 중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처칠이 다급하니까 그랬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참전하면 북아일랜드 주겠다 그랬어요. 네. 그때는 데벌레라가 우린 북아일랜드보다도 우린 독립국이라는 건 만방에 얘기하고 싶다. 우리는 중립국임을 선포할 네. 자격이 있다. 언젠간 저 북아일랜드도 우리 품에 들어올 거다. 네. 거절해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그때 영국 정계에서는 아일랜드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고 그렇죠. 놔두기에는 너무 가깝고 맞아요. 네. 아주 정말 골치 아픈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가 독립한 이후에 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던 아일랜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예. 생기죠. 예, 예. 그래서 영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일랜드 사람하고 뭐를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크로 수은을 집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말로 하면 젓가락으로 수은을 집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대별나라는요, 다 아주 그냥 혀를 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책 뒷표지다 썼어요. 처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아일랜드 사람. 이 노던 아일랜드 문제, 북아일랜드 문제를 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아일랜드 섬의 그 북, 예. 동쪽. 그렇죠, 북동쪽이죠. 이게 한 5분의 1쯤 예. 되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톨릭교도가 98%인데, 네. 이 북동쪽 노던 아일랜드 지역은 개신교도들 숫자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섞여 있는 거죠. 가톨릭하고 개신교고요. 네. 예. 이제 영국에서 건너간 이른바 앵글리칸 예. 아이리시들이 예. 앵글로 아이리시들이 좀 예. 많이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일랜드 섬 북부의 약 70%를 그 지역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빈부 격차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민족 문제, 뭐 빈부 격차 문제, 종교 문제, 종교 문제 이게 예. 다 얽혀 있는데 예. 데볼레나는 이걸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데볼레나는 그걸 개명한 말로요, 모든 나라는 모든 문제를 갖고 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질문하면 뭐 거침없이 얘기, 종교 문제 미국도 있지 않냐? 어느 네. 미국도 종교 문제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인종 문제 미국도 있지 않냐? 뭐 그러니까 이걸 아일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다른 나라하고 다 보편적인 문제로 희석시켜 버려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저 북아일랜드는 우리 땅이다. 예.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일랜드를 위해서 가장 영웅적으로 싸웠던 사람이 데볼레라인데 그렇죠. 예. 북아일랜드의 이른바 신페인당. 신페인당. 그러니까 북아일랜드에 있는 가톨릭계 무장단체라고 하면 될까요? 예. 예. 여기는 데볼레라를 배신자라고 매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일랜드 전체의 통일을 예. 해야 되는데 예. 영국과 협상을 해서 일단 아일랜드 공화국부터 독립을 시켰고 예. 노던 아일랜드를 영국에 넘겨줬기 때문이다라는 예. 거예요. 그런 말 듣겠네요. 그런 말 듣겠네요. 근데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면 전 누구죠? 젊어서 죽은 그 마이클 콜린스. 네. 콜린스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콜린스가 가서 말하자면 사인했잖아요. 그 저 저 그 저 네. 프리스테이트 만들 때 그러면서 네. 내전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그때 사인하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내 사형 선고에 내가 서명했다. 이제 그때도 이제 그게 시작된 거죠. 그 저 씨앗이 심어져 있는 건데. 데볼레라는 기본이 그 영국한테 조금 더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양보를 안 해요. 그거 보면 그래서 북아일랜드 문제도 그래서 남겨진 건데 그 90세가 넘었을 때 그래요. 네. 북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후손이 저 지도자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이제 그러면서 그 자기가 못다한 일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그 저걸 쓰면서 제가 느낀 게 이승만 그러니까 독립 지도자는요 그 상대방보다 뛰어나야 돼요. 적장보다 뛰어나요. 우리 흔히 이제 전쟁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일본의 어떠한 인물보다 뛰어났어야 되고 뛰어났고 데볼레라도 그 무시무시한 처칠 그 다음에 로이드 조지 뭐 아퀴 전부 상대해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자기 조국을 이제 독립시켰단 말이죠. 데볼레라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뛰어났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 사람 성장 배경이라고 봐요. 저 책에서 썼지만 그 사람의 심리는 이 버려진 하시잖아요. 버려진 네. 느낌이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밖에 없다는 그게 어릴 때부터 아주 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을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찾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게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벌레나 입장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2천만 아이리시들이 예. 자기의 정치적 뭐랄까요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파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거기 기라성 같은 지도자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아일랜드 시민이 아니다. 아, 그것 때문에 저기에요. 여기서 좀 썼지만 이박사는 무국적자예요. 무국적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경우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미국 시민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은 저 우리 독립지사들 중에 국적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박사는 왜 무국적자냐? 미국의 그 중립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시민이 미국과 친선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적대 행위라는 건 안 된다. 아, 그때 미국 일본이 전쟁 전에는 정식 수정을 그러면요. 예. 그리고 미국 시민이 그런 단체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임시정부의 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1818년 유명한 중립법인데요. 이 박사 학위 논문에 줄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박사는 임시 대통령이지만 미국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재필도 못하잖아요. 그 미국 시민이니까. 필립 제이슨요. 서재필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콩그레스에서도 자기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뒤로 물러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이승만이고 이승만 끝까지 무국적자였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국적이 뭐냐?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국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이승만 박사께서 출국할 때마다 고생한 거예요. 번거로운 고생고생을 하고 고생한 거예요. 무국적자 끝까지 시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다음 그 당시는 하와이가 스테이트가 아니었어요. 네. 테리토리 아니에요. 그럼 하와이에서 나올 때에도 문제예요. 하와이에서 본토로 나올 때에도 그 주지사가 뭔가에 뭘 받아야 된대요. 네. 그렇게 불편한데도 그걸 끝까지 감수하고 무국적자로 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 예. 그 미국 국무부에서 스팀슨. 네,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나중에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제발 남편 설득해서 미국 국적 좀 받으라고 해라. 네. 원하면 주겠다라는 얘기도 네. 있고 네. 또 여권도 미국 국무부에서 이 사람에게 우리가 여권을 그 발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이라는 편지를 써줘서 맞아요. 사실상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정식 여권은 아니지만 예. 미 국무부의 서명이 있으니까 예. 외국을 입국할 때 예. 거기다 도장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네바까지 가. 제네바에 그 갔다 온 게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박사는 그러니까 무국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의 국적을 보면 그게 없어진 나라 우리 조선의 대한제국의 국적이라면 대한제국의 신민으로서 나라를 다시 찾고자 하는데 그 신민이 임시정부를 세웠다 그러면 그 참 명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한제국이 없어진 나라를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독립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하나하나 면면을 봤더니 뭐 소련 국적이다, 중국 국적이다.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때 그 임시정부가 무슨 임시정부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진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뭐 편하게 임시적 방편으로 있다 할 수 있지만 이 박사는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적인 불편함이 어떨지를 100% 알면서도 끝까지 예. 무국적자를 고수한 예. 우남의 위대함에 예. 정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